주위를 물러주셨으면 나옵니다. 저 아이, 네 벗이라 들었다. 벗이라니요? 제가 이 기집애 때문에 무슨 일을 당했는 줄 아십니까? 사사건건 내 일에 끼어들어 회방노네입니다. 상관 말고 꺼지라고 몇 번이나 소리쳤는데도 거머리같이 달려들어 절 곤란하게 했다고요. 쌀사건도 그냥 묻을 수 있었는데 괜히 이 기집애가 들쑤셔서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. 대군마마. 그러니까 내일에 상관 말고 꺼지라고 했지!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! 이러면 내가 고마워할까봐? 넌 그냥 네 마음에 짐을 덜려고 하는 것뿐이잖아! 그러는 대군마마는요? 아예 자기가 지은 죄를 남한테 다 떠넘겼잖아요! 이제 보니 정말이네요. 정말 대군마마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울라까네요. 그럼 내가 혼자 죽을 줄 알았어? 그렇다고 내가 다 한 거라고요? 그래. 대군마마가 말렸는데도 내가 억지로 한 거고요. 그래. 그래놓고 내가 대군마마께 다 뒤집어 씌운 거라고요? 아니야! 대군마마!